오늘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다음 주에 방송할 9부 나레이션 녹음하고 왔어요. 니하오. 헬로우. 하이. 아, 본집은 경기도입니다. TV 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드라마가 재밌어요. 여기는 제 방이고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2시간 40분 뒤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녁은 드셨나요? 저는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건가? 제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가요? 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제대로 해주고 계십니다. 눈사람! 뮤직비디오 눈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너무 오랜만이다. 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거. TV 보고 계셨나요? 입은 안 발랐어요. 보통 촬영할 때 립스틱은 잘안 바르고 립밤을 바르고 촬영을 합니다. 촬영 있을 때, 아니 그 중요한 사진 찍는 날만 립스틱 바르고 있어요. 제가 입술이 좀 빨간 편이어서. 아, 감사합니다. 올해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힘들었을 텐데 잘 버틴 것 같네요. 이렇게 입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지금 이거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저? 안녕하세요. 아, 이제 먹으려고요. 이거 라이브 방송 조금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계속 확인하게 되네. 저는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건가요? 아, 영화 아기 와나. 그것도 진짜 오랜만이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시작해 보려고요. 아, 내 목소리만 나오는 거구나. 아, 드라마 잘 보고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거구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설희!
맞아요. 저 예전에 설이었어요. 끊긴다? 뭐가 끊기나요, 지금? 어디가 끊기지? 하윤조이. 나 하윤조이 알아요. 내 사진 항상 많이 올려주고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나도 잘 보고 있어요. 아, 썸머웨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심장 아프니까. 가까이 갈래,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러 들어왔어요. 직접 말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는 지금 부모님 집에 왔고요. 오늘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다음 주에 방송할 9회 녹음하고 왔습니다. 이제 2회밖에 남지 않았어요. 너무 아쉬워요. 여잔데 가까이 오면 심쿵해요. 심쿵? 라이브 방송 자주 해볼게요. 오늘 두 번째예요. 저는 킹콩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생일이에요, 하윤조이? 아, 생일 축하해요. 너무너무 축하해요. 소중해. 아, 곽도원 선배님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가벤져의 뮤직비디오 그거 저 엄청 어릴 때예요. 아기 완화 때. 지성아. 맞아요. 지금 지성이입니다. 이거는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걸까? 미호짱. 뭐 하고 계세요? 아, 완벽한 타임. 네, 감사합니다. 드라마는 10부작입니다. 지금 8회까지 방송했고요. 다음 주에 9회하고 이제 마지막 방송이 남았습니다. 기쁨이도 잘 스태프분들이 예쁘게 잘 찍어주셔가지고. 아, 다이어리. 가끔씩 쓰고 있어요. 다이어리 쓰면 너무 좋죠. 아, 이제 성인 되시는구나. 축하해요. 쌈마이웨이, 감사합니다. 대본 너무 좋았죠. 저도 찍으면서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드라마 촬영은 힘들진 않았고요. 재밌었어요. 정말 다 좋은 배우 친구들 만났고 좋은 스태프분들 만났고 그래서 행복하게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2회밖에 안 남아서 너무 아쉬워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시간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은 드셨나요? 벌써 9시 반이네요.
아, 그림 가끔 그리고 있어요. 이번에 또두개더 그렸어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저도 항상 마스크를 꼭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많이. 내 것까지 다 가져가세요. 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라방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도 하고 그 다음 주 마지막 방송 있는 날 화요일 날도 할게요. 단발머리 하고 싶습니다. 연기할 때는 머리도 좀 과감하게 잘라볼까 고민도 하고 있어요. 이거 글을 어떻게 읽는 거지?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원래 글이 다 빨리 지나가는 건가? 라스타? 오늘 31일인데 정리는 잘 하셨나요? 생각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으로 올리고 내리면 볼수 있어요. 위아래로 드래그. 와우와우와.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거구나. 뭐 잘못 누를까봐 무서운데? 심심할 때는 그림도 그리고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거에 쓰고 있습니다. 시상식 할때 비하인드 있었나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비하인드가 없었어요.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스케줄 마치고 이제 집에 막 들어와가지고. 이거 라이브 방송 조금 하고 이제 밥 먹으려고요. 원래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일할 때는 따로 숙소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한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잉? 혜정 언니다. 언니. 오늘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엄마가 갈치 해주셨대요. 생선.
저는 육식보다는 고기보다는 해산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소화시키는 게 조금 이게 뭐지? 아, 해산물 좋아하시는구나. 언니,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지?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찔러? 이렇게 하는 건가? 해산물 저는 다 좋아해요. 고기도 먹긴 먹어요. 근데 좀 편안한 음식들을 좋아합니다. 캡처했어요? 이거 캡처 어떻게 하는 거지? 캡처할 거면 한 일주일 전에 다녀야 되는데, 캡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개명? 아, 개명은 한번 했어요. 원래는 김별로 활동을 어렸을 때 했었는데, 지금은 송하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스타 캡처 안 돼요. 송하연이 더잘 어울려요. 다음 주에 자격증 시험인데 응원해 주세요. 시험 꼭잘 보셔서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액세서리 착용 안 하셨는데 안 좋아하시나요? 액세서리는 가끔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브 며칠 전에 시상할 때 한번 해보고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혼자 있을 때 해봤어요. 내일 생일이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엄청 엄청. 대학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린 거또 조만간 올릴게요. 드라마랑 목소리가 많이 다르시네요. 귀여워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떨리네요. 저 진짜 떨려요,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예능은 해봤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거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자주 하면 되는 건가? 네, 저는 지금 본집에 와 있습니다. 새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으려고. 집 너무 따뜻해요. 내일은 아침에 가벼운 산책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멍멍이들이랑. 눈이 왜 슬퍼 보이지? 나 행복한데? 제일 즐거운데. 눈 안 슬퍼요. 하나도 안 슬픈데? 팬카페에 있어요. 12시에 무슨 노래 들을 거예요? 무슨 노래? 노래 들어야 되는 건가? 초코파이. 집에 입양 올 때 이미 이름이 초코랑 파이였어요. 너무 가까운데. 너무 힘들다.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어제부터 갑자기 날씨가 엄청 많이 추워졌어요. 제가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멍멍이들 이름 지어주고 싶었는데 이미 본인들의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처음에 이제 이름으로 계속 부르기로 했어요. 예능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색? 좋아하는 색? 저는 다 좋아해요. 어떤 색이든. 스트레스 풀 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좀 약간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편이긴 해요. 쌈마요의 명대사. 지금 명대사를 어떻게 하지? 안녕하세요. 꽃은 다 좋아합니다. 꽃 선물 받았던 게 다 마르고 나면은 너무 아까워서 그거를 말렸어요. 그리고 말리고 그 말린 게 또 너무 아까워서 그림 그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상현 씨. 김상현 씨 생일 축하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들. 뭐 하고 계시나요? 아, 저번에
라방 잠깐 그 시상하러 올라가기 전에 잠깐 해봤는데 그때 10시 40분에 제가 시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화요일이었고 MBC 에브리원에서 저희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가 방송을 하고 있어서 본방 사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봐주셨으면 해서 라이브를 잠깐 할수 있었어요. 핸드폰 배경이 저예요. 감사합니다. 아, 드라마 봐서 못 봤구나. 맞아. 괜찮아요. 드라마 봐주세요. 아, 마성의 기쁨도 다시 보고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현준 이름 불러드릴게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배고팠는데 이거 키니까 갑자기 배가 안 고파졌어요. 긴장해서 그런가. 아, 저 술은 못 마셔요. 그냥 가끔 마시긴 하는데 많이는 마시지 않습니다. 짜파게티 맛있죠. 저 얼마 전에 라면에 너무 맛을 들여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먹었었어요. 그러다가 자꾸 살이 쪄가지고 잠시 며칠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에 불이 너무 환해서 껐어요. 치킨? 저는 고기보다는 해산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이름 불러드릴게요. 이름 적어주세요. 대구에 저 친척 언니 살고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 다음 주 재금하요. 조금 스포. 다음 주에는 재밌는 거 나와요. 재밌으니까 꼭 봐주세요. 짠한 것도 나오고. 저는 다음 주 방송할 녹음 하고 본집에 와 있습니다. 제한. 언니 태린이 불러주세요. 태린이, 보연이, 하은.
요셉 가원 기원 기원 씨 안녕해요. 나윤아 희태 희태 씨 안녕. 보선아 해주세요. 보선 아 괜찮은 것 같아. 지니 상헌 상헌 다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뭐 하실 거세요? 저는 선우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밥 먹을까 합니다. 치킨 대기 중이세요? 오늘은 촬영 안 했고요. 다음 주에 있을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9회 녹음하고 왔습니다. 시환 씨 안녕. 네.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며칠 전에 잠깐 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켜봤어요. 인사드리려고. 그 남자 만나지 마요. 절대 만나지 마요. 이제 다음 주에 9부 하고 그 다음 주에 10부 하면 끝이 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마음을 많이 쏟은 작품이어서 항상 드라마 끝날 때는 좀 많이 아쉽고 슬픈 것 같아요. 다 아는 아픔이고 아는 이별인데 늘 겪었던 이별인데도 항상 아파요. 끝나고 라이브 해주세요. 이거 라이브 아닌가? 하윤이 라방 저장해줘요. 나중에 또 보게. 저장? 이제 9시 54분인데 안 주무시나요? 아니다, 오늘은 종소리 듣고 주무셔야 되는구나.
맞아요. 좋은 추억 많죠. 드라마 하면서. 정도 많이 들고. 캐릭터에 대한 마음도 너무 커서. 빠이. 안녕히 가세요. 라방은 가끔씩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 드리려고 켰습니다. 하시고 내년에는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각하면서 웃는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아 안녕, 재호야 안녕, 가능합니다. 이름 불러드릴게요. 서울에 살고 있어요. 준호야, 안녕. 여기는 부모님 집, 본집이고요. 오늘 인사하러 왔어요. 식사하고, 인사하고. 오늘 하루 자고 내일 가려고요. 서진아 안녕, 두리 안녕. 진수. 많이 응원해주시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담비, 담비 씨 안녕. 규야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연주 씨 안녕하세요. 초현 씨 안녕하세요. 오치 안녕하세요. 저번 달에 다 끝났고요. 그 외에 다른 스케줄을 하고 있습니다. 초코랑 파이는 지금 거실에서 엉망진창으로 뛰어놀고 있습니다. 모모도 오늘 인사하러 왔고, 콩이도 같이 있습니다. 미화라고 불러주세요. 미화. 드라마 너무 재밌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승 생일 축하해요. 아리아, 안녕. 지금 밖에서 초코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뛰어놀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앞발로 저를 차가지고 아까
담비 안녕. 제발 그남자 만나지 마요. 앞으로 2주 방송 남았는데요. 남은 2주도 잘 부탁드리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태프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어주셨거든요. 혁재 안녕. 경춘 안녕. 주영아 안녕. 정원이 안녕. 멀리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10시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밥 먹으러 부모님한테 가보겠습니다. 태우씨 안녕.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더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한 해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잘 버텨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또 같이 힘내서 잘 버텨보아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 없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푹 주무시고 좋은 꿈꾸세요. 라이브 방송 저장. 저장해볼게요. 이거 그냥 X 누르면 나가지는 건가? 이렇게 계속 글을 써주시고 있는데 제가 그냥 나가도 되는 건가요? 나가라고 해주세요. 그럼 나갈게요. IGTV 저장 누르시면 돼요. 네, X 누르고. 여기 지금 X 있는 거 누르고 나가서 저장 누르면 되는 거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다음에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아프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가볼게요. 안녕. 저도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빠빠빠빠 갈게요. 안녕. X 이제 눌러요. 간당. 잘 자요. 가져갈까? 갈게요. 잘 자요. 어디 보고 인사하는 거지? 나가도 되는 거죠? 댓글 멈춰주시면 나갈까요? 미안한데. 응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가도 되는 거죠? X 누를게요, 지금 저. 안녕. 잘 자요. 댓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나가는 건가? 그냥 가버리면 돼요? 갈게요. 안녕. 급하게 갈게요. 가도 돼요?
안녕. 갈게요. 잘 자, 빠잉. 진짜 간다?